일본 라인 사태로 시총 30조가 묻어진 네이버.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 4만 원대에서 조정 기간이 길어지는 카카오.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두 회사의 주가가 반등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지난달 메타는 AI 챗봇인 메타 AI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, 왓츠앱 등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출시한다고 밝혔고, 이번 달에는 오픈 AI와 구글이 각각 GPT-4o와 AI 제미나이 시대를 열었습니다. 다음 선수는 애플입니다. 다음 달 10일부터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AI 관련 발표가 예상이 되죠.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의 AI 개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, 이와는 달리 이 네이버가 내세운 하이퍼 클로바X는 서비스 가치가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고, 이 카카오는 AI 서비스 계획과 또 수익화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. 최근 미국과 일본 등 증시 강세를 주도한 건 반도체와 AI 관련주였는데요. 시장은 항상 시대를 이끄는 기업이 어디인지 탐색하고 주목해야 합니다. AI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. 이지혜의 뷰였습니다.